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오늘은 발랄하게 시작했는데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해요. 매거진과 쇼에서 탑 모델인 샘양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파우치도 까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뭘 주의해야 될지 완전 꿀팁 좀 재밌고 편안하게 가봤어요. 오늘은 자 함께해 주세요. 일단 제가 보니까 난 진짜 실물이 더 난 것 같아요. 화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평평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얼굴 조그만데. 아니 나는 이런 얼굴 좋거든요. 약간 이렇게 각진 얼굴. 칭찬인지 아닌지. 이렇게 얼마나 시크해요. 근데 이게 약간 안 사는 게 저는 광이 좀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약간 이제 자체 광이 있어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일 텐데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메이크업은 진짜 너무 잘 돼 있는데 오늘 톰포드 수석 아티스트님의 손을 빌려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더 예쁜 피부 표현을 위한 그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들으시면 뭐 그러네 막 이런 거 보통 광을 내려면 오일을 쓰거든요. 오일? 그러니까 천연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섞는데 미네랄 오일은 사실은 광이 뻔떡뻔떡 나는데 너무 인위적이야. 그리고 사실 성분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오일을 바르면은 답답한 느낌도 좀 들고 저는 그리고 여드름 피부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바르면은 네. 더 기름이 껴서 막 여드름이 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맞아요. 네. 실제 천연 오일이 정말 좋긴 하지만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는 트러블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아이들을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 닦구나! 먼저 약간 은은하게 윤광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시트인데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 일일이 팩한다고. 네. 근데 여기에 에센스가 좀 많은 거를 좀 쓰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하잖아요. 짠! 하고 마스크를 하면 왜 좋으냐면은 그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실 아침에 각질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뭘 바르면 애가 서서 들뜨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뭘 발라도 두들겨도. 그러니까 얘를 딱 가라앉히게 급처방하기에는 마스크 시트. 약간 밀폐성이 있어서 이 천이 있잖아요. 얘가 딱 눌러줘, 각질을. 그래서 그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잖아요. 요 에센스를 짜! 얘는 별로 안 들었다. 에센스가 여기 나와요. 짜면 여기 짜! 보이죠? 요 네. 에센스. 이게 그래도 한 번 사용할 분량이잖아요, 에센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비비나 파운데이션을 섞어, 여기다가. 헐! 유레카. 응, 섞어. 그래서 헐. 마구마구 섞으면 돼요. 오, 에센스 너무 많다, 그지? 저 이런 방법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이죠. 남아있는, 버리는 애를 섞어주면은 각질이 일단 딱 붙은 다음에 위에다가 윤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딱 잡아서. 시집갈 수 있죠? 아, 걱정 마요. 더 잘 가게 해줄게요. 여기 보이시죠? 약간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손으로 바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요럴 때는 요게 거의 로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비크림, CC크림 같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섞었으니까 이쪽은 그냥 했나? 뭐 발랐나? 요런 느낌이고 좀 밝죠. 그리고 요쪽은 화장한 느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왜 남자친구 만날 때 나 화장 안 했는데? 막 이런 뭔가 촉촉해. 기가 막 푹 잔 느낌이야. 마사지 받은 느낌. 요렇게 할 때는 딱 줘. 요렇게 섞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집구석에서 요거 요즘에 많을 것 같아요. 그, 재생크림 막 요런 거 샘씨 발라요? 약간 여드름 케어 제품만 많이 쓰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였어가지고 여드름 그 많지는 않은데 여드름이 고민인 분들이 꼭 너무 여드름 말리는 제품에 너무 집중해. 맞아요. 근데 그러면 더 나아요. 여드름 집중하는 애는 가끔 쓰고 기본적으로 수분을 넣어줘야 여드름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분을 빼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분을 넣어줘야 이게 안 나는데 빼기만 해.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밤 제형으로 약간 밤 비슷하네. 맞아요. 이렇게 짜면
요 꾸덕꾸덕한 듯한 크림인 것 같기도 하면서 밤이 섞인 것 같고 영국 크림? 라데카솔 막 바르는 그런 느낌 나는 애. 제가 착한 화장품 뽑잖아요. 그래서 착한 성분으로 되는데 얘가 요거를 바르고 파운데이션이나 비비를 바르면 왜 환절기에 이게 아시죠? 그 미세먼지. 네. 그리고 왜 지금은 그 온풍기, 히터. 그것 때문에 이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는 겉에는 쫙 갈라져. 근데 맞아요. 속에는 되게 당겨. 이제 그걸 막아줄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바르고 비비나 파운데이션 발라주면 보송해, 그냥. 느낌은 되게 보송한데 속은 안 당기는 느낌. 요렇게 피부로 바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처럼 약간 건조한 듯 복합성 피부는 제일 좋은 게 이제 오일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오일을 네, 흔든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방울방울 나와요. 섞어가지고 물과 이거 흔들어야 돼, 반드시. 그다음에 비비를 섞어. 파데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파데는 좀 커버력이 높고 파우더가 높고요. 비비는 파우더가 좀 양이 적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 정도로 하면 요거 저기 포토샵 포토샵 했을 때 요 알 그죠? 요 알 피부가 됩니다. 근데 답답한 느낌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약간 물하고 오일이 섞여 있는 애를 쓰면은 답답한 느낌이 안 나. 그래서 약간 그 건조한 느낌이 드는데 나는 광을 좀 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요로 얘랑 섞으면 요런 정도의 광이 나.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요게 바로 꿀팁이죠. 너무 간단하게 영원으로 재생비비 만드는 방법. 저 오늘부터 마스크팩 절대 안 버릴 겁니다. 돈 안 드리면서 남은 돈은 치맥을 먹는 걸로. 오케이? 만족하십니까? 아, 완전. 네. 대박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광피부 만드는 법 알아봤어요. 디렉터 파이, 피안정 디렉터님과 함께 저의 파우치를 낱낱이 사이트,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아, 진짜 구독자분들이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세요. 이렇게 파우치 까는 거 해달라, 갑자기. 근데 진짜 이거 리얼. 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꺼내라 이래가지고, 그죠? 네, 맞아요. 꺼내보세요. 자, 일단 열어볼까요? 일단 미스트. 이거는 괜찮아요. 원 플러스 원에 샀어요. 어머, 이건 제가 쿠션에서 탑으로 뽑았던 개잖아요. 국민템, 국민템. 보셨군요. 대충하면서 그냥 샀답니다. 네. 그리고 뭐 색조들이 있고 잠깐만요. 제가 유익 있게 볼 것은 네, 립글로스? 리퀴드 립스틱이에요. 얘 근데 언제 사셨어요?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그러네. 왜 그러세요? 깨끗한데. 그렇구나. 아니, 요게, 사실 얘를 얘기한 이유가 입술에 바로 대고 바르잖아요. 유통기간이 사실 되게 짧아요. 근데 대부분 1년, 2년 쓴다는 거. 근데 이거 봤는데, 2019년 7월 22일까지인 걸로 봐서는, 2016년 하반기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름. 아직까지는 지금 유통기한을 넘진 않은 것 같고. 질문 있습니다. 이거 유통기한 지나서 쓰면은 뭐가 나쁜 영향이 있어요? 바이러스 세균. 아. 간단하죠. 예, 그때 제가 방송에서 그거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현영 씨 파우치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거 그 어디지? 무슨 연구센터에 가서 얼마나 세균 나오는지 해본 적이 있거든요. 화장실 걸레 10배인가? 더 더러워. 그거를 얼굴에 막 두들겼다는 거. 그래서 당장 버렸죠, 현영 씨가. 그러니까 이제 성분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유효기간이나 유통기간을 넘기면 거기에 이제 세균 바이러스가 많이 끼고 특히 이 파우치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샘씨 거는 깨끗해. 이렇게 빨았어요. 이거 좀 보여드릴까? 이렇게 깨끗해요. 근데 보통은 사실 저도 옛날 그랬다. 막 부스러, 막 이렇게 아시아도 부스러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대박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의 온상이 파우치가 돼요.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뭐가 이렇게 얘가 띡 열려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에 묻은 걸로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 파우치도 빠르셔야 돼요. 빠시거나 뭐 아니면 뭐 빨 수가 없는 애다 그러면 버리고 싼 걸로 이렇게 갈아 체인지 하시는 게 나아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자꾸 화장품 발랐는데 트러블 나는데요? 이런 이거 안 하고 파우치 안 빨고서 트러블 나요. 아우 얘 왜 이래 안 써. 막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일단 얘는 합격인 걸로. 유효 기간은 유통 기간보다 좀 길어요. 근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왜 입술에 있는 각질이 같이 묻어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밥 먹거나 커피 마시거나 여기 묻어 있는 거 같이 들어가죠? 그 위에 바르잖아. 그죠? 닦고 안 바르죠. 대박이다 진짜. 싹 클렌징 하고 바르나? 아니죠. 그 위에 바르잖아. 그 음식물 들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펌핑을 계속 하니까 산화가 돼요. 물론 이제 순간이긴 하지만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 유효기간이 짧아져요. 보통은 이런 애는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는데 더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짧다는 건 세균 바이러스가 더 빨리 생긴다. 요 얘기니까. 그리고 립스틱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봐주세요. 펜슬 타입으로 되니죠. 스틱. 고체 타입은 좀 더 길어요. 1년 이상에서 2년. 왜냐면 물이 없으니까. 얘는 좀 됐다. 얘는 좀 됐어요. 근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지금 1년 가까이는 되고는 있어요. 제조 연 월일에서는 1년이긴 한데 아직 넘진 않아서 나쁘진 않아요. 네. 가능하면 여름까지는 쓰는 네.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정도까지 제조한 다음. 색깔이 조금만 다르다 싶으면 다 사다 놓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제조년 그게 일자가 바뀌면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못 쓰기도 하고 일단은 그 보관에 있어서 사실 이런 애도 그냥 뚜껑 닫아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뚜껑 열리고 24?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열고 나서 24인데 24개월이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얘 드립다 바르자 입술에. 네. 이거 24개월 동안은 좀 말이 안 돼.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24개월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1년 내에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왜 포진 잘 생기시는 분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튼튼한 입술은 잘 안 생기는데 그런 분은 면봉으로 바르면 그나마 덜 생길 수 있다. 아! 퍼프! 대박. 잠깐만요. 제가 기계는 아니지만 자체 어우 일단 더러워요.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사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쵸? 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더럽고 이쪽도. 이거 얼마나 빠세요? 어느 정도? 빨진 않고 그냥 새 거를 그냥 갈아껴요. 어느 정도 주기로? 좀 오래 있다가. 왜냐면 제가 촬영. 아우 이거 봐 이거 어떡할 거야. 여기 여기 여기. 같이 죽자. 다 똑같잖아 다. 보이세요? 여기 그러니까 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얹혀지면서 근데 요거를 그대로 어디에 올려요? 여기. 그러고 나서 이거 여드름 난다고 이런. 그래서 요거는 여기 닦아주시고 퍼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죠. 그 샴푸나 폼 클렌징 있죠. 그걸로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하면 이게 질문 있습니다. 때꿈물 빠져요. 근데 샴푸랑 폼 클렌징으로 제가 해봤어요. 근데 뭐라 그래야지?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다 빠져나가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 빠지기는 어렵고요. 그걸로 하는 이유는 약간 이제 살균제 역할들이 있어요. 그 세정제.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번 빨다가 한 이제 2, 3주 있다 버려야 돼요. 제가 그렇게 잘 찝힌다는 뷰러를 써도 저는 그 아티스트 분들이 하는 거랑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지속력도 다르고 컬링감도 다르고 저는 그냥 바짝 올라가는 느낌인데 아티스트 분들은 이렇게 되는 느낌? 그래서 일단은 그걸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일단은 아티스트들은 얘를 그 상분 등분으로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이제 끝쪽, 중간 쪽, 앞쪽.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 잡히긴 하지만 압이 들어가는 게 끝을 잡아주고 중간 잡아주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의 180도를 잡아주는 느낌이고 우리가 할 때는 사실 거의 이게 한 번이잖아요. 네, 맞아요. 한 번에 하니까 좀 안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실 각도가 달라. 우리는 요거잖아. 요건데 네. 아티스트는 이 방향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밑에서부터 잡아 올리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셀프로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아. 그 다음에는 다양한 불쏘시개를 사용해요. 이거를 이제 찝어서 바른 다음에 편하게 면봉으로 하는 불쏘시개 하는 분 있고, 제가 대박 꿀팁 하나 전해드릴게요. 최고의 그 불쏘시개 막대기가 있어. 국땡 떡볶이 집에서 파는 이 꼬치가 있어요. 그거가 대박 잘 올라가요. 오. 그걸 불쏘시개로 하면 얘가 이제 불쏘시개 많이 하면 얘가 이제 흐들흐들해지는데 잘 안, 그러니까 단단해, 나무가. 아, 그래서 여러 번 할 수 있구나. 여러 번 하고 이게 단단하니까 몇 번만 컬링을 해도 이게 잘 올라가. 오. 그래서 국땡 떡볶이 집에 꼬치 불쏘시개 용으로. 그래서 걔를 이제 불쏘시개를 하면 소독이 되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도 괜찮다. 쓰게. 이거는 수많은 꼬치들을 다 불쏘시개로 사용해본 후의 후기입니다. 와우. 또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제가 쇼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은 찐하고 그리고 속눈썹을 붙이고 떼잖아요. 어떻게 떼요? 속눈썹. 떼. 진짜? 네. 눈썹 빠지지 않아요? 안 빠져요. 클렌징을 그냥 하면서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안 떨어지면 띡 띠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요렇게 하면 돼요. 요, 또 꿀팁. 아, 나 너무 대방출 아니야? 절로 가, 파우치. 얘가 오래됐어요. 저 이거 안 맞는 거 있어요. 수분크림. 그러니까 안 맞거나 조금 뭐 한 1년, 2년 지난 것 같아. 요런 것들을 있어요. 버리지 말고. 그 문의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버려요? 뭐 이런데 몸에 바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꽁치 뭐 이런데. 근데 그것도 있지만 클렌징으로 사용하면 좋은 게 일단은 속눈썹에 이렇게 면봉으로 찍어. 요 속눈썹에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발라줘요. 그럼 이제 수분크림에 오일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지는 않지만 왜 클렌징 오일에 있는 그런 오일 같은 게 있죠. 근데 고애가 약간 띄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약간 이제 애가 띡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면봉으로 이렇게 쓱 문지르면서 속눈썹을 떼내면 자극 없이 떼낼 수가 있어. 태생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메이크업 엄청나게, 어떨 때는 쇼 메이크업 하면 막 네 번, 다섯 번 립스틱 바꿀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누가 섬세하게 지워주나요? 그래서 이제 입술이 주름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집에 있는 애, 이런 애, 아, 버리긴 아깝고, 이런 애를 이렇게 와, 발라주면은 진짜 꿀팁이다. 착 붙게 하는 거. 왜 안 지워지잖아요, 밥 먹어도. 걔를 띄워줘. 그 상태에서 폼 클렌징을 하거나 뭐 클렌징 오일을 하면 훨씬 잘 떨어진다. 그러니까 입술 피부도 보호하고 클렌징도 잘 되고 보습도 채워주고. 그런 방법. 오늘부터 그렇게 지워야겠어.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디렉터님을 만나서 생활 속 꿀팁을 많이 많이 듣고 전수받았습니다. 오늘 바로 집 가서 할 일이 너무 산더미 같아요. 저 디렉터님 팬 될 것 같아요. 걸크러쉬. 예! 찍더파이였습니다. 모델 권쌤이었습니다. 빠밤. 오늘 쌤냥과 재미있게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좀 파우치나 아니면 뭐 집에 있는 화장품 섞어서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 만들기, 섞어 만들기, 활용법 이런 거 등등 뭐 조금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집에 있는 거 잘 찾아보시고 본인 화장품에 싹싹싹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꿀팁을 예쁜 쌤냥과 함께 날리는 걸로 하고 전 또 다시 다음 기획으로 여러분과 만날게요. 안녕. 빠밤.